일찍 맞춰서. 오케이. 채연이가 뭐 하기로 했냐? 19. 19. 어렵지 않았어요? 다행이네요. 진짜? 와우, 점수 높네. 오케이. 자,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까요? 그렇지, B. 오케이, 왜 소리가 안 나? 그렇죠. 자, 여기서 이제 이가 무슨 소리 낸다? 그렇지, 이 소리 낸다는 거 익히면 되겠네요. 오케이. 자, 그다음 이 친구는 그렇지, donkey. 와우. 자, 그래서 여기서 EY가 무슨 소리 낸다? E, 그렇죠. E도 E 되고, EY도 E 되고. 그러니까 EY가 E 됐으니까, 요렇게 합치면, 키고, 그 다음에 D가 D, 그렇지. 자, 그 다음에 O는 O, N은 N, donkey, 그렇지. donkey. Donkey. 당나귀란 뜻이에요. 아까 B는 벌이란 뜻이었죠. 벌이고요. B. donkey, 당나귀. Donkey. 오케이. 그 다음, 이 친구는, 그렇죠, monkey. Monkey. 오케이. 아까 전에, 거의 똑같은데, 얘만 바뀌었어. 그치? 오케이. NK가 응크도 될수 있다는 거. monkey. 계속해서 EY가 뭐 됐다? EY는? EY는? EY는 E 됐지. 그치?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다? key 되는 거지. 그치? 오케이. Monkey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키, 그치. 열쇠란 뜻이다, 그치. 옆에 뭐 이렇게 하면 뭐 됐었고, monkey 이렇게 하면 그렇죠, donkey 되고, 그렇죠. EY가 E로 E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ree, 그렇지, tree. 오케이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R이 R, E가 E, re 됐고, T를 붙이니까 tree, 그렇지. 나무란 뜻이에요. 그렇죠? 나무, tree. 크리스마스 트리 알죠? 크리스마스 때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얘기하죠. 트리 오케이. 이 친구는? 그렇지. leaf. 리프 그러니까 아까 EY에 이어서 이번에는 EA도 뭐 된다? E 된다는 거죠. L은? L, EA는? E, F는? 합치니까 leaf. 와우, 발음 엄청 좋은데 이제 leaf. 리프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 C. 씨 그렇죠. EA가 뭐 됐다? E, 바다란 뜻이에요. C는 씨 C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green. 그렇지. 그린 green, 초록색이란 뜻이죠. G는 G, R은 R, E는 E, N은 N 합치니까 green. 와우. 그린 오케이. 자, 계속해서 이 친구는 T. 티 그렇죠. T, E, A. 이건 뭐 녹차 이런 거 있죠? T, 차를 T라고 합니다. 오케이. 티 오케이. 잘했습니다. Very good. 와우, 금방 끝나버렸네.